그 자를 어찌하오리까?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출정 직전에 공개 처형을 시키게. 성의 장졸들은 들어라. 지난 세월 동안 우린 이곳을 지켜냈다. 비록 작은 성에 불과하지만 이 고려성이 있었기에 충원의 탁군 일대가 다 우리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. 명심하라. 우린 자손만대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것이다! 우린 지금 성문을 열고 나가 적들과 싸울 것이. 고구려의 무장이 어찌 장수를 가려서 죽겠는가? 훗날 이 고려성을 지킨 최후의 무장으로 기억된다면 그 어떤 죽음보다도 명예로운 죽음이 될 것이다. 놓쳤사옵니다. 당장이 잘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. 먼저 소녀의 목부터 베십시오. 모든 죄는 제게 있사옵니다. 넌 당나라 속자야. 대종상 장군에게 데려다 주시오.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모두 밝히겠소. 고려성 성주가 직접 찾아왔단 말인가? 당장 쫓아보내. 그때도 오라버니가 지금처럼 내 뜻을 막을 수 있을까? 가한을 만나러 왔느니 가한! 무슨 개소리를 듣고 있는 게요? 난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. 이 고려성을 탈출할 수 있는 비책을 가지고 있사옵니다. 당나라 첫자가 들림없다. 이놈을 당장 끌어내다 못 빼! 예, 장군.